옆집에는 숱이 붙었다는데, 누구 아들은 서울대 갔다는데, 야 누구는 수능 만점 받았다고더라. 앞으로 뭐 할 거냐? 너는 다 좋은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수험생들에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얘기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것 잘못된 일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이렇게 말하시는 엄마, 시험 만점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아버지는 재벌 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삼촌, 이모, 고모들은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데요? 그렇게 잘 사세요? 나도 못한 걸 왜 남한테 하라고 얘기하세요? 건물 안 사셨다고 비교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냥 생긴 대로 살자고. 우리끼리 그냥 잘 살자고요. 수험생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행운을 모아서 그대들에게 보냅니다. 수험생들과 함께 고생하신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편히 주무십시오. 내일도 여기서 저는 따뜻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